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부인고에서 FC 서울로 입단하게 된 박장한결이라고 합니다. 포지션은 미드필더고, 제 강점이라고 하면은 양발을 잘 쓰는 게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. 좋아하는 음식은 다잘 먹는데, 과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선문대학교에서 FC 서울로 입단하게 된 김신진입니다. 제 포지션은 일단 센터 포워드이고 슈팅력이 좋고 많은 활동량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. 취미 생활은 게임을 많이 좋아하고 한 번씩 카페도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고려대에서 FG 서울로 입단하게 된 박호민이라고 합니다. 제 포지션은 센터 포워드이고, 그리고 제 강점은 헤딩과 결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 취미 생활은 영화도 보고 쇼핑을 하면서 즐기는 것 같고,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일단 대학교 시절 때부터 감독님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프로여서도 조금 더 제가 더 노력하고 대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에 가기 위한 경쟁력을 키운 것이고 이제는 그 경쟁력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. 감독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하시는 거에 따른 생각 그걸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딱히 막 그렇게 얘기를 한건 없고, 제가 아직 나이도 좀 어리고 하다 보니까 피지컬적으로 좀 많이 웨이트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더 몸을 키우면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. 솔직히 너무 잘하셔서 너무 부담이 되고요. 선배들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저도 잘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기성용 선배님이 킥으로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킥 같은 부분은 좀 배우고 싶고요. 그리고 고요한 선배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뛰시고 경기장에서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는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. 아닉스 감독님으로 바뀌고, 이제 제가 활동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을 또 아닉스 감독님한테 배우고,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부터가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직 어리고 데뷔를 제가 빨리 할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기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린 만큼 자신 있게 패기 있게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감독님께서 대학교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프로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대학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 프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FC 서울이라는 팀에 들어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,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거고, 팬분들이 또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 팬분들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, 최대한 빠르게 경기장에서 팬분들을 보실 수 있게 노력을 하고, 팬분들에게서 제 이름이 기억되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울이라는 구단을 오게 됐는데, 한국에서 최고로 남기 위해서 팬들한테 좋은 모습도 보일 거고, 골로 보여드리겠습니다, 저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몸 좋고 피지컬 좋은 형들이랑 같이 입단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앞으로 저희 세 명이서 다 같이 좋은 모습 경기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FC 서울 화이팅! 화이팅!